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하네. 불기 1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식 및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겠습니다. 1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둠 끝엔 반드시 빛과 희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왔고 특히 종교계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오늘의 일상 회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국민 모두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오늘 봉축답 점등식과 법요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추구하셨던 부처님 뜻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자비한 손길이 모든 불자님들께 가득하시고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심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에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어서 앞에부터 쭉 나오시죠. 네, 쭉 나오시죠. 스님들.
말씀 같이 나오시죠. 앞에 계신 분만 손들어 보시죠. 여러분 간부르시고 마치고 후보자들께서 인사하시는데 힘내라고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다음은 신도 회장님부터 좀 나오시죠. 청년 대답에 나오시고. 오늘 점등식을 맞이해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은 마음의 지혜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지혜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교의 진리인 연기법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실천 수행해서 탐진치 삼독의 욕망을 사라질 때 우리는 지혜의 등을 밝힐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재난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회복이 되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찾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치밥 점등식을 준비하는 우리 참가자들은 진리로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연등의 참 의미를 가로사르며 등을 만들어 밝히겠습니다. 전쟁을 위해 부처님 뜻을 알리고 우리 화합된 모습으로 세계가 한 생명임을 일깨워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옥천과 옥천불교산 연합회가 함께한 오늘 공축 점등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로막나 참 행복의 길을 가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바란 올립니다. 나무 석가분익을 나무 석가분익을 나무 시아분사 석가분익을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공충식 점등식을 법요식 참가 서부대중 1등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불! 법! 승!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